서래원 씨씨, 서래원 씨지. 기피티, 버디라는 게 뭐야? 버디는 골프 용어 중 하나로 홀을 끝내는데 파보다 한 스트로크 적게 사용한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홀의 파가 4스트로크인데 당신이 3스트로크로 홀을 끝내면 그것이 버디예요. 버디는 골프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버디 한 번. 돌아. 버디. 돌아. 오! 어, 버디다, 버디. 와. 와. 버디 할 뻔했어. 와, 1.5만. 100... 이건 넣겠지. 아이고. 버디라는 것은 이 호, 공하고 쫙 홀 깃발 꽂은 홀 있죠? 구멍. 거기까지 거리가 150m 정도 됩니다. 이게 파3 홀이에요. 3. 3. 세 번 쳐서 넣으면 파가 된다는 거예요. 파. 근데 두 번 쳐서 넣었다. 이게 버디입니다. 한 번에 넣었다. 이건 홀인 홀. 세 번 쳐서 넣어야 되는데 네 번 쳐서 넣었다. 이건 보기. 이런 식으로 스코어 명칭 용어가 정해집니다. 팍팍 주물러. 팍팍. 안 주물러. 팍팍. 팍팍해. 애문 안 해봐. 잘 먹지? 생각이 났어. 아, 맛있겠다. 아, GPT 골프에서 스코어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그것 좀 알려줘봐. 골프에서 스코어는 각 홀에서 공을 칠 때 사용한 스트로크 수를 세고 그 숫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계산돼요. 홀을 모두 끝내고 난 후에는 사용한 스트로크 수를 합하여 최종 스코어를 얻어요. 이때 낮은 스코어가 더 좋은 성적입니다. 파4홀, 공 치는 위치에서 쫙 홀까지 거리가 한 350에서 450m 지점됩니다. 파4니까 4, 네 번이죠. 네 번 만에 넣으면은 파가 되는 거예요, 파가. 네 번 만에 넣어야 되는데 세 번 만에 넣었다. 그러면 버디가 되고 네 번 만에 넣어야 되는데 두 번 만에 넣었다. 그럼 이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골프 스코어 명칭이 정해집니다. 아, 약하네. 닦고는 오케이. 아, 맞아, 어디 갔다? 파, 파. 엄청난데, 저 미쳤다. 이거 있잖아. 바다 보이면 70만 원 되다. 아, 민놈들이 다른데 내가 지금 만나는 못 잡고 그 다음날 그 다음 달에 카리스마 100만 원 잡았다. 야, 아무나 될거 아니야. 100만 원짜리. 아무나 될거 아니야. 잡아지겠다. 현재 스코어 리어. 리어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가져가는 게 궁금했어. 궁금해서 가까이 가는 거야? 파 잡고. 가까이 붙이고 파. 아이고, 파가 나기 힘드네. 어? 물. 자, 오늘 나머지. 자,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예, 예. GPT, 골프에서 18홀이라고 하는데 18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대부분의 18홀 골프코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요. 파3홀, 대개 4개의 홀, 파4홀, 보통 10개의 홀, 파5홀, 대개 4개의 홀. 그래서 파와 포홀의 총수는 18개가 됩니다. 파5홀. 티업, 공 치는 지점에서 홀까지 거리가 450에서 한 550m 지점됩니다. 5, 파5, 5잖아요. 다섯 번 쳐서 넣으면 파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 쳐서 넣어야 되는데 네 번 넣었다, 네 번 만에 넣었다, 버디, 세 번 만에 넣었다, 이글, 두 번 만에 넣었다, 알바스트로, 한 번 만에 넣었다, 홀인원, 다섯 번 만에 넣어야 되는데
여섯 번 만에 넣었다 보기, 일곱 번 만에 넣었다 더블 보기, 이런 식으로 스코어 명칭이 용어가 정해집니다. 그린에서 어떻게 쳐야지 잘 치는 거야? 골프 그린에서 잘 치려면 몇 가지 팁이 있어요. 1. 그린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언덕, 기울기, 그린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퍼팅 라인을 결정하세요. 2. 적절한 클럽을 선택하세요. 그린의 거리와 모양에 따라 퍼팅, 칩샷 또는 피치샷을 선택하세요. 3. 집중력을 유지하세요. 퍼팅할 때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집중력을 높여야 해요. 4. 퍼터를 사용할 때는 손목을 고정시켜서 더 정확하고 일관된 스트로크를 만들어야 해요. 5. 스피드와 거리 조절이 중요해요. 그린에선 퍼팅의 힘과 방향을 조절하여 공을 정확하게 구멍에 넣어야 해요. 이런 팁을 따르면 그린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